자동차가 지나갈 경로를 스무딩하게 바꾸는, 변환시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 자동차가 여기서 출발했어. 그리고 여기로 도착을 하는 경우로 상정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방식은 이렇게 그리드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였죠. 이렇게 그대로. 그런데 생각해 볼수 있는 다른 두 가지 경우를,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곡선 형태로 오는 것과, 그리고 직선으로 이렇게 빨간색 직선으로 오는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이 자동차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경로일 것 같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빨간색 선이 최단 거리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 오렌지 색깔의 루트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자동차가 팩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런 자동차가 개발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자리에서 각도를 변환시키는, 지금의 자동차들은 대개 다 회전 반경이란 걸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의 라인처럼 완만하게 커브를 그리는 것이 바람직한 주행 경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일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로를 결정할 때, 이 길이 있잖아요. 이 2차선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쭉쭉쭉쭉 가는데,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길이 연결되겠죠. 다시 길을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여기 와서 90도로 탁 꺾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내가 터닝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오른쪽으로 차를 붙여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차를 붙여서 여기쯤 왔을 때는 여기 모서리에 근접한 형태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차 중앙선을 따라서 가게 될 겁니다. 특히 속도가 높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되겠죠. 와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좌회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는 점점 중앙으로 따라온다 하더라도 좌회전에 왔을 때쯤에서는 이쪽 왼쪽 편에 차를 붙여야 되겠죠. 가장자리 쪽으로. 그러한 알고리즘이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차를 도로에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이 우리의 AI 자동차가 그렇게 스무드하게 경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